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요즘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추앙을 받고 계신 그분이죠.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삼포마을 삼남매의 맏이 염기정 역을 맡은 배우 이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떨려. 너무 떨리신다고. 네. 4883님이 염기정 언니다. 언니 삼포마을에서 SBS까지 오시다니.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그러게요. 2390 한번 읽어주세요. 네. 2390님. 아, 이거 제가 읽어도 되는 건가요? 네. 이엘 씨 매력이 보라 카메라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지다. 감사합니다. 네. 지우님이 두 분 오늘 흑백 커플 옷이라고. 아, 뭔가 느낌이 좋은데요. 그러게요. 네. 현정님이 오늘은 순딩순딩 이엘님이다. 색다른 모습 이쁘당 보내주셨어요. 순딩순딩? 굉장히 우아하신 것 같아요. 저요? 네. 아니에요. 전 예전에 영화제 때 한번 뵀었는데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그때 두 막 이엘 씨다 막 이러면서 봤던. 제천이었죠. 제천이구나.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옆에서 네. 뭐라고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불편하실까 봐 되게 그냥 속으로만 하선 선배 너무 예쁘다 이러고 있었는데 저도 소심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만히 있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랬었어요. 네. 그랬군요. 2645님이 이엘 씨 전부터 궁금했는데 이름이 예명이냐고 본명이냐고 이름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무슨 뜻인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저는 본명은 김지현이에요. 네. 그래서 연기를 시작하고 이제 검색이라는 걸 해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너무 저보다도 훨씬 유명하신 김지현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워낙 흔한 이름이었다 보니까 어느 나라 이름인지 알 수 없는 특이한 이름을 갖고 싶어 하던 찰나에 이제 작명 사이트를 뒤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아기 이름 짓는 사이트 거기서 하나님의 진한 향기라는 뜻을 가진 말이래요. 이 말이 이엘이라는 이 씨의 엘가 아니고 네. 그냥 이엘이라는 말이 그렇다는 걸 봐서 이렇게 고르게 됐죠. 전 되게 익숙한 게 제 아이 이름이 끝에 이름이 엘자가 들어가요. 네,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그쵸. 뜻이라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지었는데 그래서 좀 더 좋아요. 네. 구삼공사님이 저희 엄마는 이엘 씨 보면 맨날 그 베테랑에 나왔던 진경 아니야? 뭐 이러고 진경 씨 보면 그 삼신할매 이엘 아니야? 뭐 이러신다고 많이 닮으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두 분 다 너무 각자의 매력이 있으셔서 닮은 걸 몰랐었는데 이번에 네. 영화 야차에서 또 함께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어떠셨는지 또 궁금해하시네요. 그 분장 트레일러에 제가 먼저 앉아서 분장을 받고 있었고 네. 그날 선배님이 콜이 늦어서 한 30분 늦게 분장차에 올라오신 거예요. 네. 진경 선배님 절 보시고 어머! 놀라셨어요. 선배님 보시기에도 닮아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그때 사진도 찍고 했었던 것 네. 같은데 제가 봐도 많이 닮았더라고요. 특히나 그 비교해 주신 사진들 보면 네. 어떻게 이렇게 잘 골라서 닮은 걸 붙여놓으셨지 할 정도로 두 분 다 너무 또 매력이 넘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미님이 네. 요즘 주변에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얘기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다고 인기 좀 실감하고 마음껏 누리고 계시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너무 핫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쁘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 촬영은 이미 끝나셨다고 네네. 그래서 모시게 되었네요. 네. 어떠신지 또 궁금해하시네요. 사실 좀 많이 신기해요. 이게 제 주변 분들이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건 어느 그룹을 만나건 만나면 다들 해방일지 얘기를 하고 기정이 얘기를 해. 그러면서 너 좋아한다는 말 하는 사람 진짜 많아. 잘됐다라는 얘기를
작품을 해본 중에 제일 많이 전해 들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신기해요. 전 최근에 막 이렇게 스텝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나의 해방일지에서 이엘씨 메이크업 너무 예쁘지 않냐고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셨는데 너무 얼굴이 너무 예쁘다고 이러면서 언니 이거 봐요 막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클립도 보고 막 챙겨봤는데 진짜 너무 아름답게 나오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3348님이 인별그램도 팔로워도 많이 늘으셨다고. 인스타 제가 SNS를 인별그램이랑 그 파란새를 하는데 두 가지 다 엄청 늘었어요 팔로워가. 이게 요즘은 이런 걸로 좀 실감을 하나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다른 작품으로 좀 이슈가 됐을 때보다 기정이가 아무래도 좀 더 친근한지 댓글은 그렇게 많이 안 받아봤었는데 요즘 댓글을 많이 써주세요. 제가 많이 편한 사람이 됐나 봐요. 봐주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348님이 이혜엘 언니가 연기한 염기정이 너무 매력적인 여자라고 이런 친언니 있으면 찰싹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수다 떨 것 같다고 라고 보내주셔서 저희가 또 한 장면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같이 바로 들어보시죠. 제가 올겨울엔 꼭 사랑할 거거든요. 아무나. 제가 요즘 좀이 쑤셔서 콕 죽어버리고 싶거든요. 14년째 일은 똑같고 회의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욕하고 열받는 것도 똑같고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이러다 죽는 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아무나 사랑하자. 난 또 작정하고 달려든 관계에서도 사랑이 막 샘솟는다. 무지막지하게 사랑해보자. 이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해보자. 근데 저 아무도 안 건드려요. 다들 저 건너뛰어요 이사님처럼. 이 장면 어떤 장면인가요?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저희 회사에 기정이의 회사에 바람둥이로 소문난 그렇게 여직원들에게 로또를 잘 선물해주는 이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로또를 주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다가 거기서 로또를 직접 이렇게 숫자로 고르고 있는 이사님을 만나서 이제 저한테 로또 한 번도 안 주셨다 그러면서 카페로 끌고 가서 지금 왜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건너뛸까 나도 연애하고 사랑받고 싶다라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었죠. 네. 와,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기정이 같은 언니 있으면 뭐 찰싹 붙어서 얘기 상담하고 얘기할 거 수다 떨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좀 많이 무섭지 않나요? 기정이 너무 화도 많고 그래도 솔직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이엘 씨는 이렇게 처음으로 염기정이라는 캐릭터 만났을 때 어떤 생각하셨냐고 궁금해하시네요. 그동안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캐릭터였어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내부자들이나 도깨비나 뭐 이런저런 캐릭터들을 봤을 때 다 되게 좀 각 잡고 말도 좀 예쁘게 멋있게 하고 좀 뭔가 그런 게 있었다면 기정이는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캐릭터 중에 제일 현실을 땅에 발 딛고 사는 정말 진짜 현관문 열고 나가면 옆집에서 나올 것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던 찰나에 운이 좋게 기정이를 만나게 됐죠. 너무 잘 어울리세요. 염기정이라는 캐릭터를 한 단어로 직진이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솔직하잖아요. 거침없이 말하고 이게 좀 머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슴에서 말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한 말은 기정의 대사에도 있어요. 이게 한번 생각난 말은 언제든지 해버려야 되는 성격이다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만큼 기정이는 직진인 것 같아요. 혹시 연기하면서 뭐 염기정이 이런 모습은 나랑 비슷한데 뭐 이런 부분도 있냐고 이것들 궁금해하시네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제 주변 친구들한테 왜 연기 안 했냐
왜 날로 먹었어요? 뭐 일 안 해요? 왜 연기 안 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게 특히나 술 마시는 씬에서 제가 이렇게 맥주나 와인 한잔 하는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술 먹는 입 매무새나 아니면 뭐 맥주를 땄는데 이게 어떻게 한번 쏟아질 뻔했던 거를 입을 가져와서 저도 모르게 그거를 맥주 병에다 아까워. 입을 대고 아까워서 맥주를 막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창이나 미정이한테 좀 툴툴거리고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이 저랑 좀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지 아까 대사만 들어도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7765님이 근데 대사가 너무 많아서 외우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냐고 암기 비법을 또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 이 긴 대사를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도 안 기른 느낌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다른 작품에서 암기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쭉 긴 이 대사의 기승전결을 먼저 머릿속에 나누고 얘가 이 긴 얘기에서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이거를 막 계산해가면서 그냥 몇 번 읽다 보면은 외워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기정이는 말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외웠다가 아 그 다음에 뭐였지가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워낙 촬영 전에 감독님하고 리딩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그 전에 연기했던 것들을 좀 많이 덜어내고 다 비워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감독님하고 맞춰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사는 외워지더라고요. 많이 읽게 되니까. 보통 리딩을 한 번 정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게 되는데 리딩을 많이 하셨나 봐요. 기정이가 조금 아무래도 대사량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리고 저랑도 처음 만나보시고 하니까 이제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만나서 하는 게 좋겠다 싶으셨는지 한 네다섯 번 만나서 리딩 만나 그러니까 읽어보고 계속 했었죠. 5992님이 나의 해방일지 작가님이 나의 아저씨를 쓴 박혜영 작가님이잖아요. 이엘님 실제로 만나고 이야기 나눌 때 뭐 어떻게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하셨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다 작가님이랑 감독님한테 감독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연기 말고 좀 자연스럽게 제일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였어요. 작가님은 뭐 그렇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셔가지고 그리고 감독님도 제가 대본을 앞에서 읽으면 또 각 잡는다 다시 또 뭐 이게 정말 디테일한 거 하나까지 다 봐주시니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네요. 편하게 하라고 네네네. 하셨군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하자라는 그런 느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3849님이 이엘씨, 이민기씨, 김지원씨와 남매 연기 너무 재밌다고 안 친한데 자꾸 붙어있는 우리 집 삼남매 보는 느낌이랄까 실제 케미 어떠셨냐고 메이킹 필름 봤더니 너무 친해 보인다고 또 궁금해하시네요. 민기랑 지원이는 이미 작품을 해본 사이여서 친했어요. 감독님하고도 경험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워낙 이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성격들도 워낙 착해서 저를 받아준 거죠. 저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툴툴거리고 맨날 엉뚱한 소리 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데도 그걸 또 다 잘 받아줬고 재밌었어요. 진짜 동생들 생긴 느낌. 제가 막내라 동생이 없거든요.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세 분 화보도 되게 멋졌었는데 7654님이 이엘님 만약 실제 내 동생을 삼는다면 염창이, 염미정, 구씨 셋 중 누구를 동생으로 하고 싶냐고. 저는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이 미정이요. 오, 굉장히 또 멋지다고 생각했다고요. 미정이란 캐릭터가 되게 그러니까 기정이는 쌓이질 않고 밖으로 다 발산을 해내버리는 애인데 미정이는 자기 안에 다 차곡차곡 쌓아요. 쌓고 그리고 구씨한테나 어디서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말도 되게 안 할 법한 말을 뱉으면서도 그게 되게 진심으로 멋있게 말을 하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이 못난 언니 오빠의 이 힘든 집안일에 엄마 아빠 보살피는 것까지 다 받아주고 다 하잖아요. 미정이는 참 멋진 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창희와 또 티키타카 하는 장면이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누나 행동 하나씩 지적해주는 동생은 어떠냐고. 너나 잘해 인마. 아 너무 시원하다. 네, 계속해서 2부에서 이엘 씨와 드라마 영화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문자 계속 받고 있어요. 이엘 씨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추가되는 샵 1077번 또는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우리 추첨을 통해 선물 드려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이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엘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수민님이 이엘 언니 엄청 매력적이고 멋지다고 걸크러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배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즘 네 김민배님께서 요즘 기정이 보면서 울고 웃고 하네요. 추앙합니다. 추앙합니다. 감사합니다. 4647님이 예전에 이엘 씨랑 손석구 씨 나왔던 최고의 이혼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다고 엄청 친한 두 분이 또 이렇게 나오시니까 같이 나오시니 너무 좋더라고요 보내주셨어요. 2018년에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부부로 먼저 호흡을 맞추셨죠. 어떠셨냐고 또 궁금해하시네요. 그때는 처음 만남이었고 근데 그때 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만난다는 게 일단은 너무 설레고 기분 좋았죠. 이번에 또 다른 느낌으로 만나니까. 근데 촬영장에서 몇 번 못 봤어요.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눠본 것도 한 두 번? 맞아요. 네. 많이 안 부딪혀서. 네. 정미님이 손석구 씨가 알코올 중독자 구 씨 역할을 맡고 있는데 실제로는 술을 거의 안 하시는 편이라고 뭐 두 분 혹시 만나면 커피 한 잔이라도 하시냐고 또 물어보시네요. 저희는 만나는 것보다 통화를 많이 해요. 통화하면 거의 만 좀 길게 통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예, 가끔 뭐 작품 들어가거나 뭐 이런 얘기 있거나 뭐 그럴 때도 전화를 통화를 하고 석구가 궁금한 게 많은 친구예요.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호기심이 너무 많은 친구라서 네, 전화 통화를 하면 좀 길게를 하죠. 찐친이네요. 네. 5837님이 이기우 씨와 이엘 씨의 커플 연기 너무 귀엽다고 두 분 혹시 연기하면서 웃음 빵 터져서 NG 난 적은 없으시냐고 또 물어보시네요. NG보다 그 이제 기우 오빠네 그 극 중에 그 조씨 삼남매의 그 술집에 가서 앉아있는데 오빠가 비오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랬는데 술박스를 밖에 내놓고 들어오는데 셔츠 등 뒤가 그 빗물에 홀딱 젖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웃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실제 기정이가 만약에 그걸 봤으면 얘는 진짜 심장마비 걸려서 기절했을 것 같은 장면이잖아요. 네. 너무 자극적인 모습으로 들어오길래 오빠 그러지 마라. 진짜 좀 기정이 기절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실제로는 어떠세요? 뭔가 기정이처럼 직진하는 편인지 또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조태훈 씨, 기우 오빠도 일단 경력이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냥 저를 다 받아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까불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리고 꼭 극 중에서 저희가 좀 서먹하고 어색하고 해야 되고 네. 좀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꼭 컸나면 오빠는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불편한 거 없었는지 뭐 바꾸고 싶은 거 없었는지 꼭 이런 걸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덕에 편하게 촬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고백을 잘 못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오. 저도 기정이처럼 아, 뚝딱거릴 때 이상한 짓 하고 이불킥하는 스타일이지 막 그렇게 멋있게 고백하고 이 사랑을 쟁취해내고 막 이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정이를 많이 이해하죠. 오. 맨날 집에서 혼자 끙끙 송아리 하고 부럽기도 하고 네. 이런 성격. 자, 추앙하고 싶은 이엘의 명장면. 지금부터는 이엘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영화 속 명장면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이엘 씨는 평소에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배우로 또 명성이 자자하시죠. 뭐 형사, 삼신할매, 트랜스젠더, 술집 마담 등등 정말 다양한 역할을 맡으셨어요. 혹시 이엘 씨에게 터닝포인트가 되어줬던 역할,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은 뭔지. 아무래도 터닝포인트라고 할 만한 작품은 영화에서는 내부자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삼신할매. 를 꼽아야겠죠. 네. 4828님이 아 뭐 꼽을 게 너무 많아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그리고 영화 하이힐에서 트랜스젠더 연기 너무 강렬해서 기억이 난다고. 괜사에서 그 트랜스젠더 연기가 워낙 좋아서 그때 검색어 순위 이엘님이 장악을 하셨다고. 아 맞아요. 이때 어떠셨냐고 또 뒤늦게 또 물어봐 주시네요. 제가 둘 다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이힐에서는 한 네다섯 번 등장을 하는데 괜찮아 사랑이야에서는 정말 한 3씬 등장을 했었던 것뿐인데 너무들 저를 좀 인상 깊게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강렬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그 검색어 순위 캡처한 사진들을 조금 많이 받아봤었어요. 친구들이 워낙에 저를 오래 봐준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으면 항상 캡처해서 보내주고 자기들 일처럼 막 오예 술 마시자. 희주님이 이엘 씨 하면 말씀하셨지만 드라마 도깨비의 삼신할매 레드립스틱이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은탁이 졸업식 때 다정했다가 순간 확 돌변해서 선생님에게 냉정하게 말했던 그 장면 생각납니다 하셔서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같이 들어보시죠. 고생 많았어. 엄마가 엄청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저를 왜 안아주세요? 이뻐서. 너 점지할 때 행복했거든. 행복했거든. 졸업 축하해. 아가 더 나은 스승일 순 없었니? 더 빛나는 스승일 순 없었어? 무서워요. 와우. 민우님이 삼신할매 노파 분장하는데 5시간 걸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힘드셨겠다고 또 보내주셨어요. 나중 돼서는 다들 이제 익숙해져서 한 3시간 반 만에도 끝내주시고 하긴 했는데 초반에는 네, 한 5시간 정도 4시간 반 5시간 걸렸어요. 근데 입술이랑 이 손도 분장을 라텍스를 다 붙여서 분장을 해놓다 보니까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이게 다 벗겨지니까 이게 또 다시 해야 되면 이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게 너무 여러 번 하게 되니까 좀 그거를 저 스스로 제안을 했죠. 한번 분장하고 한 번에 끝내자라는. 밥도 막 굶으시고 이러셨겠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 입에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는 김밥이라던가 뭐 이런 거 조금 몇 개 입에 넣고 네, 그랬었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기운 없이 터덜터덜 걷는 연습도 또 하셨다고. 네, 제가 이 꾸부정이 안 돼요. 뒤로 이렇게 좀 뻣뻣하게 서 있는 척추라 이게 꾸부정이 안 돼서 와. 네. 와 멋져요. 아니, 우리 다 꾸부정한데 그렇지 않은데 네. 이게 왜 어르신 연기를 상상을 하면 항상 이것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뒷짐지고 이렇게 정말 동네 대장처럼 이렇게 터덕터덕 걸어다니는 그런 할머니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걸음걸이를 조금 따라하려고 노력했었고 삼신할매의 컬러가 레드이다 보니까 이거는 감독님의 설정이었어요. 이 빨간색 옷을 입었으면 좋겠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레드립을 발라봅시다 하셨던 거죠.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또.
5969님이 이엘님은 어떤 캐릭터를 소화할 때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많이 보고 참고하시는 편인지 그것도 궁금해하시네요. 평소에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평소에 진짜 많은 걸 보려고 노력을 해요. 영화, 드라마, 장르 안 가리고 뭐 그런 것도 많이 보려고 하고 시트콤, 다큐멘터리 뭐 최대한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대본이나 캐릭터를 만났을 때 꺼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소스를 많이 저장을 해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어렵죠. 9004님이요. 나의 해방일지에서 연기장이 버스에서 노래 부르며 우는 장면에 공감이 갔던 1인이라고 어쩜 그렇게 광광 잘 우시는지 하셔서 또 그 장면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같이 또 들어보시죠. 간만에 잘 울었다. 와, 와. 이게 소리만 들으니까 아. 와, 네. 아, 공감 가요. 이럴 때 네. 있죠. 나의 해방일지 중 한 장면이죠. 어떤 장면이에요? 왜 이렇게 우셨는지 또 궁금해집니다. 이제 외계 실패하고 네, 그렇고 이제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버스를 타고 오면서 울었는데 아우 창피해서 말이 안 나오네. 아 부끄럽다. 이렇게 버스에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버스는 아니고 왜 집에 지하철 타고 집에 밤에 들어올 때 네. 어두운 길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나 아니면은 저는 좀 숨어 우는 편이라 가지고 집 건물 계단 뭐 이런 데서 조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좀 울고 정리하고 들어가고 좀 이런 적은 있었어요. 뭐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이었어요. 이거는 뭐 대본에 있던 건지 누가 선택을 해주신 건지 선택을 하신 건지 또 궁금해하시네요. 후보곡이 몇 곡 있었는데 이것도 다 감독님의 초이스. 오, 되게 디테일하시군요. 네. 너무 좋은 노래인데. 네. 아 우는 게 뭐 이런 대사 처리하신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애드립이 아닌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네요. 일단 뭐 대사라던가 어느 부분을 따라 부르고 어디서는 울어라는 이런 설정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감독님이 제가 처음에 그냥 좀 울기만 하니까 이제 감독님이 따라 부르기도 해봐라 뭐 여기서는 네가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좀 울어봐라 허밍을 해라 뭐 이런 그때그때 마이크로 주문을 주셨어요. 와.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처음 이 씬을 준비할 때 해주셨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정말 음치나 뭐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높낮이도 막 넘나들고 좀 재밌게 울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해주셨었어요. 3848님이 이혜런이 혹시 앞으로 또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는지 뭐 툼레이더 같은 영화 찍어보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액션 영화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건지 궁금해하시네요. 제가 이번에 본격 액션 영화를 야차를 처음 찍어봤는데 제 체질에 맞더라고요. 사격신, 그러니까 총격신에서 총구 앞에서 터지는 불꽃과 그 화약 냄새와 이런 게 그 또 아무래도 공포탄이긴 하지만 실제 총을 사용한다라는 그 긴장감, 이 총의 무게 나 너무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 안 무섭고 너무 좋으셨구나. 네, 와이어도 재밌었고 뭐 같이 한 배우들이랑 막 합 맞춰서 막 이것저것 액션을 찍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액션 영화에 한 번 더 불러주신다면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네. 2893님이 와 염기정이다. 저희 남편이 나의 해방일지 조명 감독인데
이엘 배우님 칭찬을 엄청 하셨대요. 너무 착하고 인성 좋다고, 연기도 무지하게 잘한다고 매주 칭찬을 하신대요. 감독님이 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리가 없는데 제가 항상 맨날 감독님한테 엄청 까불고 장난치고 제가 맨날 괴롭혔는데 감독님. 아니, 그렇게 친근하게 하시는 분이 잘 없으니까 너무 좋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7472님이 예전 용산 CGV 옆 별다방에서 이엘님 뵀다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매니저님이랑 같이 계셔서 말은 못 걸었는데 딱 봐도 이엘님이신 게 눈에 띄더라고요 하셨어요. 아마도 시사회가 있어서 갔다가 조금 맞아요. 시간이 남아서 커피 한잔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음에 만나면 말 걸어주세요.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안 해치지 물어요. 않아요. 네, 해치지 네. 않아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이사사오님이 이엘님 SNS로 고양이들 맨날 보고 있는 랜선 집사래요. 탱고 망고 구워봐. 아,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다고. 이엘님이 보호소에 있는 양이들 입양해 왔다는 얘기에 감동받았다고. 아이고.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망고 탱고인가요? 네. 망고 탱고 구워봐인데요. 네. 첫째가 저한테 처음 왔을 때 되게 노르스름한 망고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망고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망고가 됐는데 이제 둘째를 데려오고 싶은데 네. 얘는 색깔이 또 되게 예쁜 푸르스름한 은빛 나는 회색인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좀 멋지 과일 이름은 안 될 것 같고 하다가 망고랑 라임을 맞춰서 탱고라고 지어주고 근데 구아바는 사실 제가 고양이를 키우면 네. 구아바라는 이름을 지어줄 거야 라는 좀 이렇게 정해놓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왜요? 구아바 좋아하세요? 그것보다 카오스라고 삼색이 막 섞여있는 네. 되게 묘한 컬러의 고양이들의 그 구아바처럼 연두빛 눈을 가진 고양이를 제가 언젠가 SNS에서 보고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양이를 구아바라는 이름을 지어서 같이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누구나 로망묘는 만나지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저 우리 집에 있는 구아바는 네, 치즈입니다. 노랑둥이 치즈. 아 그렇군요. 되게 위로받을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떠냐고. 제가 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근데 반려동물들도 같이 사는 가족의 기분을 다 알죠. 느낀다고 하니까 방 구석에 가서 혼자 좀 이렇게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근데 탱고가 어느새 슬쩍 와서 제 옆에 그냥 이렇게 툭 저랑 같은 방향을 보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냥 가끔 저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때 금방 울음 그쳤어요. 그리고 탱고 끌어안고 고마워 고마워 해주고 그 체온이 되게 의지가 되죠. 네 맞아요. 아까 망고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요즘에 무지개 망고라고 그 종이 있어요. 네. 이렇게 노랬다가 이렇게 익으면 빨개지는데 약간 애플 망고랑 그냥 망고 맛을 섞은 맛인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좋아하신다길래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당장 찾아서. 네. 망고 종 이름이에요, 그냥.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저도 망고 좋아해가지고 꽂혀있거든요. 네. 네. 정우님이. 이엘 씨가 사진도 잘 찍고 취미도 다양하시더라고요. 혹시 요즘 빠져있는 취미가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잠깐 궁금해서 그 시네타운에 그 돼 있어서 가봤는데 인스타 저도 봤는데 와인 라벨지를 또 뭐 만드셨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아, 내추럴 와인을 수입하시는 대표님하고 친해져서 네. 이제 그분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와인을 그분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요즘 많이 즐겁게 많이 즐기고 마시면서 그러다가 정말 잘 만드는 와이너리가 있는데 메이커가 있는데 라벨이 안 예뻐서 사람들 손이 잘 안 간다. 그게 참 아쉽다 안타깝다 하시다가 한국 수입분만 네가 한번 만들어보면 어때라고 제안을 주셔서 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한번 네 해보았지요. 내추럴 와인 참 맛있는데 네 우리 광고 듣고 이엘 씨와 또 끝인사 나눌게요. 5011님이 이엘님의 너튜브 채널 이엘저엘 아 이름 너무 예뻐요 구독하고 있는데 영상이 너무 뜨문뜨문 올라와서 감질난다고 자주 좀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이게 촬영에서 편집 뭐 자막 음악 이걸 나레이션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혼자
열심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와, 이걸 어떻게 혼자 하세요? 진짜 약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아티스트적인 능력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8870님이 액션 영화 감독님들 뭐 하냐고 ELC 끌고 가라고. 들으셨죠? 네. 감독님들. 엄청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나의 해방일지 단 4회를 남겨뒀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기정의 연애 응원하며 애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우선 저희 나의 해방일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너무 아쉬워요. 2주밖에 안 남아서. 근데 저희가 그동안 조금 잔잔하게 이 저희 삼남매의 삶을 조금 이렇게 쭉 따라왔다면 남은 2주 동안 폭풍우가 몰아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이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ELC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영화로도 한번 또 나와주세요. 네. 끝곡은 ELC의 추천곡이에요. 소리에다의 별이 빛나는 밤인데요. 이 곡을 왜 추천하시는지. 제가 매드클라운님을 좋아하는데 이 곡에서 유독 그 곡의 분위기랑 매드클라운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 곡 같이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